미국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두 나라의 무기 거래를 규탄해왔습니다.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자국에 발사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 북한산으로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한미희 기자입니다.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일 러시아가 자국에 발사한 미사일을 북한의 KN-23으로 특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KN-23과 여러 항목에서 모양이 일치했다는 겁니다. 다만 미사일 제조 연도와 개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-23은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800km에 이릅니다.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의 장치로는 KN-23을 발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장비도 입수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. 발트 3국을 순방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100만 발이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Ми бачимо, чого їм не вистачає, що у них великий дефіцит із дронами, із артилерією, великий дефіцит, не випадки з ракетами, а також вони отримали кілька вже більше мільйона артилерійського снаряду від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.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이란에서 대량의 샤헤드 드론을 들여온 것은 물론 미사일 구매도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북한과 이란 등 반미 진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. 미국은 이날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국영 항공사와 미사일 시험장 등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.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